그래서 그 어머니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맨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했으면 이렇게 저 공부할 거다 했을 것 같은데 이 똑똑으로는 절대로 지혜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학벌 가지고는 지혜가 하나도 없고 이게 완전히 땅 끝까지 내려가서 밟혀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십자가에서부터 정말 제가 이제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예, 진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냥 뭐 서울대학 간 것도 아니고 예고 강사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가정을 지킨 거, 이혼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그 공부한 거에 비해서 노력을 가장 해서 천만 배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저를 지금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나님 쓰시겠어요? 지금 제가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쓰시는 거죠. 예. 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분들이, 저는 너무 이렇게 새침대기가 돼서 제 얘기를 하는 법이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이제 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혼한다 그러면 제가 뼛속 깊이 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나도 살았는데. 그러면 그냥 다들 이혼 안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네가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뭐 제 조각조각 삶이 너무 나도 기가 괜찮아. 막히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저만 알고 가겠어요? 약재료로 다 내놓고 가야죠.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며느리 입장으로 또 시어머니와 또 시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쎄 결혼의 말이에요. 위기 겪으시는 분들에겐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은데 결혼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제 그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말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힘든 결혼일수록 너무 응답을 받을 게 많더라고요. 편안하면은 응답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제가 저 삶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결혼을 지켜야 되는 11가지 이유를 제가 책으로 썼어요. 11가지 책을 읽고 갖다 싶으신데. 놨는데, 예. 그래서 11가지. 정말 제가 이 결혼을 아까 지킨 것이 정말 제가 노벨상, 정말 그 저한테 상을 주고 싶고 허벅지를 꼬집을 정도로 제가 기특하다고요. 제 인생이 제가 막 기특하다고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은 지켜야 돼요. 저는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등본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가 이혼 한번 하고 싶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아야 돼요. 바람을 10번을 피건, 알코올 중독이건, 마약 중독이건,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정신병자건 뭐건 내 엄마, 내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혼수고 예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지켜야 되고 가정은 지켜야 된다고 멋진 말씀하셨어요. 생각해요. 결혼을 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최초의 중요한 선교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때부터 아까 뼈와 흙이 만났으니까 이제 이혼하고 싶은 걸로 돌입하거든요. 안 맞는 거에 어떻게 보면 재질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요. 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때부터 책임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이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목적을 거룩에다가 놓게 되면 행복은 오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재혼을 하는 거는 아프리카 선교보다도 더 어려운 거다. 예, 그러니까 최초의 결혼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신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이혼은 절대로 없다. 이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날마다 부르짖는 거지. 저는 얘기 듣다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정말 결혼을 잘 지켜야 하는 게
최초의 선교라고 하셨지만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이미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서 깨지신 분들도 계신데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이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듣지 않으세요. 이혼하신 분들은 또 목장을 하시면서 내가 이혼해 보니까 이혼은 안 해야 될 것이더라 그러고 막 또 얘기했어요. 정말 이혼은 안 해야 될 것이더라. 그래서 이혼하고 와서 정말 자기가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합치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재혼을 해버렸어요. 정말 자기가 다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우리들 교회 누가 기도원에 가서 이혼하려고 하다가 거기 제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고 이제 우리들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남자분인데 대기업 다니는 분인데 아우 완전히 그냥 1년 만에 부인 데려왔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합칠 수도 있고 저는 꼭 이혼을 안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에 부합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혼을 해도 그때부터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니까 예거에 옛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정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린 회개를 해야지 그렇게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자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또 얼마나 이혼자가 많게 하셨는지 보통은 이혼하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창피해서. 그럼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필요지만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 교회가 지금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지금 계속 안 지나서나 그걸 부르짖는데 근데 정말 제일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서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잘 서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가장 큰 우상은 제 속에 아직도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이게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열렬히 저를 위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게 제가 계속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들 교회 상처받았던 분들이 오셔서 많이 치유받고 헤어졌던 분들은 다시 합치시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교과서 삼고 또 성령을 스승 삼아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가정을 지킨 목사님의 삶의 얘기들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혼을 생각할 때쯤 된다면 얼마나 상처가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저 그런 때에도 그저 도망갈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용기와 담력과 기도와 구원,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책임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이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목적을 거룩에다가 놓게 되면 행복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재혼을 하는 거는 아프리카 선교보다도 더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최초의 결혼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신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이혼은 절대로 없다. 이 생각으로 해야 된다.